윤장현 당선자에게 주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갈라진 광주 민심을 추슬러달라는 겁니다.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계속해서 이계상 기자입니다.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라남도 수장이 머리를 맞대고 앉았습니다. 박준영 지사와 이낙연 당선자가 나란히 참석해서 전남의 미래 전략을 짜는데 서로의 힘을 하나로 합치기로 했습니다. 당선자께서 제가 열심히 추구한다고 해왔습니다만은 부족한 것을 채워서 전라남도가 무궁한 발전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도록. 반면 하루 전에 열린 광주시와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에는 윤장현 당선자만이 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윤 당선자가 강원태 시장에게 함께 가자는 제안을 하지 않았고 강 시장도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선거는 역대 광주시장 선거에서 가장 치열했던 터라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 일은 윤 당선자가 해결해야 할 큰 숙제입니다.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논의하는 과정부터 다양한 각계각층 전문가, 그다음에 의견 그룹, 뭐 시민 사회에 이런 다양한 각계각층이 함께 그것을 집행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평가까지도 함께하는 이런 좀 협치가 우리 사회에 절실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직 인수위 구성이 시민단체 위주로 돼 있고 폭넓은 진영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행정 경험의 부족 등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상대 후보 진영을 끌어안으려는 노력과 정책적 교류도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윤 당선자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